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기억하여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힐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는 막혀있는 담인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재우시고 조금씩 조금씩 확진자가 즐게 하시고 일상에 대한 회복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온 국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천 화재 물류 창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고성에 또 불도 났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는 한낱 작은 먼지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세우신 이성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 2주 안에 등교의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많이 힘든 과정 있었지만 하나님 조금 더 잘 참고 우리가 또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화평케 되는 가정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목사님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부터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보셨던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바로 1924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한 금메달리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여러분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평생 이날만을 위해 준비하고 땀 흘려 연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종목으로 달렸던 100m 육상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날 일요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에릭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일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포기한 채 시합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바로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시합을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시합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아니,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평생에 돌아오지 못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이 기회를 예배 때문에 포기하느냐. 주일날 그거 뭐라고, 그거 지키는 게 뭐라고 이 경기를, 중요한 경기를 포기하느냐고 미쳤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릭은 그날 주일날 열리는 이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에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오늘 10계명 중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여러분, 이미 지난주 우리 이명희 부장님 쌤을 통해서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퀴즈에 참여했고 또 정답을 잘 맞춘 것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4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마지막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인 바로 마지막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마음으로 아,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한다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일곱 번째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안식일은요, 쉽게 말해서 일요일인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금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의 일대기는 바로 이 영화로 기록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선수라면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주일날을 대할 때 그리고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낮이 생겼고 또 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낮밤이 생겼다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낮밤, 이거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의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과 같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이 소중한 이 시간을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선물로 받아서 소중히 여기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present라는 말은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esent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란 선물은요, 함부로 사용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소중히 다루고 아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시황제라는 중국의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시황은요, 중국 역사의 다른 많은 왕들보다도 아주 많은 돈과 재산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진시황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늙고 병들어 버리면 목숨을 잃으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두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늙지 않고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약초나 약을 발견해 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재산 절반과 나라를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로 장생하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해오겠다고 장담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약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진시 황제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한 사람이 약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그 약을 먹자마자 온몸에 독이 퍼져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약이라고 구해온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은입니다. 수은.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꿈꿨던 진시 황제는 결국 수은 중독으로 독살이 되어 49세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래 살려고 했는데 더 일찍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을 과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가지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분 1초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내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더라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간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시간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오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시간 중 하루를 기억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하루를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안타깝게 하루 종일 늦게까지 자는 것으로 이 시간의 선물을 다 낭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낭비하며 써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주일 중 하루, 이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역시 내 날인 것처럼 나의 시간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게 무척 귀찮고 짜증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모처럼 일요일 날 늦게까지 잘 수 있는 이 날, 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를 가려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귀찮고 짜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솔직히 이런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내 하루는 내 거야. 일요일은 내 거야. 이 시간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왜 내 자유를 뺏고 그래?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숨어있는 것은 이 시간이 바로 내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게 허락된 일주일, 내게 허락된 1년, 365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중 하루를 띄어서 일주일 중 하루는 너가 모든 걸 다 쓰지만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7일째, 이 일요일, 주일날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용해라. 그러나 7일째는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방 안에 누워서 게으르게 누워만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내 휴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내가 노는 날로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여러분 엄마 아빠 가운데도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역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을 하루라도 더 벌어야 그만큼 매출이 나오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주일날까지 더 번다는 생각에 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마산에 가면 6일 약국이라는 이름의 약국이 있답니다. 그 약국의 약사는 김성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약국의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대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6일은 열심히 약국을 열어서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가게를 닫고 약국 문을 닫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했다는 것이 바로 이 약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요일날 아파서 이 약국을 찾았는데 문을 딱 닫고 있으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약국으로 단골 손님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김성호라는 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약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루는 드리자. 주일날 돈 많이 벌면 무엇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살자. 그래서 문을 닫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6일 약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산이란 동네에서 이 조그만 약국이 정말로 유명한 약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에게 6일 약국 갑시다 하면 다 아는 아주 관광 명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김성호 약사분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직업이 약사였는데 나중에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하고 커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중학생들은 엠베스트라는 온라인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강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대표가 되어서 간증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지혜, 나의 성공,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며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까 영화에 나왔던 에릭 리델도 또 이 6.1 약국의 김성호 약사도 바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주일날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게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다른 날은 안 가더라도 토요일은 꼭 목욕탕을 가서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평일날 학교 다닐 때 입는 옷이 아닌 좋지는 않지만 최고로 준비된 옷을 다려서 주일날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옷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했어요. 꾸깃꾸깃한 지폐가 있으면 1,000원짜리라도 그것을 다리미로 다 펴가지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루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였는데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바로 주일과 겹쳤습니다. 아, 고민이 됐어요.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수학여행 정말 가고 싶었는데 주일날 낀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아까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주일날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주일날엔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생 전체가 다 가는데 한 10명도 안 되는 그 아이들끼리 남아서 수학여행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의 저의 그 결심과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공부를 생각보다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됐고 더 좋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도 이게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어요. 에릭 그 목사님처럼, 아니 그 운동선수처럼, 또 김성호 목사 약사처럼 목사님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주일의 하루를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십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단점이 있어요. 정말 이 날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생각으로 열심히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 보내드린 영상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때로는 빼먹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서 그냥 아, 이제 다 끝났어, 예배 다 드렸어, 그리고 나서 그날을 내가 마음대로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몇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주일만큼은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약속.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주일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라는 선물을 잘 사용하고 특별히 일주일의 하루 중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위에 큰 축복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갑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이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나의 날로 생각하고 쉬는 날로 생각하고 노는 날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림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또 하나님 6일을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종식되고 안정화되어서 함께 만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올 때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